안녕하세요. 오늘은 204쪽이네, 그죠? 건물. 유형 자산, 그죠? 여기는 이제 형태가 있는 거다, 그죠? 뭐, 건물, 토지, 차량 운반구, 기계 장비, 그죠? 그리고 또 이런 건설 중인 자산, 뭐, 등등, 그죠? 건설 중이냐, 이런 등등, 이런 자산을 우리가 형태가 있다, 그죠? 유형 자산이다. 그 유형 자산, 우리가 항상 일단 그, 요 파트에 들어오면은, 이런 이제, 그죠? 기본이 이거잖아, 그죠? 항상 시작이 이겁니다. 알겠죠? 장부 기장, 그죠? 장부에 기장하는 거잖아. 장부에 기장한다. 그럼 어떨 때저 장부 기장하죠? 사왔을 때, 그죠? 취득. 취득해서 장부 기장하고, 이거 이제 가족 있죠, 그죠? 보유, 그죠? 그리고 팔았을 때 장부에서 제거하죠. 제거, 그죠? 여기 이제 장부에, 그래, 취득 생, 장부에, 그죠? 생겼다가 처분함으로써 없어져 버립니다. 취득. 물론 이제 가족 있을 때또 장부 기장해야 되죠. 그때 뭐 하죠? 강가 상가. 강가 상가비를 계산한다. 요게 요 가장 포인트, 핵심 요거죠, 그죠? 강가상각비. 그래서 그 유형자산을 취득했을 때 장부에 기장을 하고, 보유하고 있을 때 강가상각하다가 팔았을 때 장부에서 제거하고, 그죠? 그 이익이 남으면 이익은 이제 장부에 표시되고 나머지는 없어져 버린다, 그죠? 그 이제 유형자산의 회계 처리는 결과적으로 요거는 취득, 취득하고 이것을 우리는 보유하고 있다가 또는 사용하고 있다가 이것을 어느 시점에 처분하게 된다. 요 관계죠, 그죠? 취득, 보유, 처분. 그 취득했을 때, 그 취득했을 때 1억 주고 샀다? 그럼 그게 바로 취득 원가. 물론요, 살 때, 여기에 소요된 비용이 있으면은 요 비용은 취득 원가에 포함합니다. 그죠? 그리고 보유하고 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때 12월 31일 날 결산대죠, 그죠? 결산대 가치 감소 감가 상각비를 계산한다. 이걸 계산하고 팔았을 때 처분 손익 계산, 그죠? 요 3단계 알겠죠, 그죠? 그리고 또 보유하다 보면 우리가 수리하게 되죠, 그죠? 수선비. 수선비 이런 거. 비용 처리 하고. 그럼 결국 이제 우리가, 유형 자산에서 고 알아볼 거는 딱네개 파트다, 그죠? 그래서 네 개. 알겠죠? 여기서 핵심이 이거죠, 그죠? 강가상각. 요거. 여기서 팔았다, 처분, 손익 구하라. 요게 이제 핵심적인 계산 문제. 자, 보세요. 바로, 본론에 바로 들어가 볼게요. 보세요. 뭐, 우리, 같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기계를 하나 샀다. 기계를 샀는데, 10만 원 주고 샀다. 이 기계의 잔존 가치, 가치는 예를 들어 10%다. 보통 10% 해줍니다. 잔존은 10%. 내용 연수는 예를 들어서 그죠? 뭐 10년이다. 이렇게 취득 원가는 10만 원, 잔존 가치는 10%, 내용 10년이다. 그죠? 이런 기계를 취득했다가 뭐, 예를 들어서, 그죠? 6년 사용하고, 이걸 팔았다. 5만 원에 팔았다.
팔고 이익 받느냐 손해 받느냐 알겠죠? 예. 뭐 처분하고 나서 이익 받느냐 손해 받느냐 알겠죠? 이거 문제. 한번 계산해 볼까요? 취득원가는 살 때 처음 살 때 가격일 거고, 요거는 내용에서는 무슨 말이죠? 사용할 수 있는 기간, 그죠? 요게 뭘까요? 잔존가치. 요 10년이 지나고 나서 그때 팔아서 받을 수 있는 가치다 이라고 합니다. 보통 10% 해줍니다. 이건 주어집니다. 그럼 요거는 강화상가 안 되겠죠, 그죠? 그럼 이 문제는 자 10년 동안 가치가 얼마 감소되는 거죠? 요거만큼 가치가 안 되는 게 만 원 빼고 나면 얼마죠? 9만 원이죠. 그럼 10년 동안 9만 원인데 1년에 얼마? 예? 1년에? 아니, 9만 원 10으로 나누면 1년에 얼마? 9천 원이죠. 그죠? 그렇죠. 그 1년에 9천 원입니다. 그죠? 1년에 1년 감가상각비가 9천 원이다. 그렇잖아. 그죠? 10만 원에서 만 원 빼고 나면 9만 원 나누기 10 하면 1년에 9천 원이잖아. 몇 년 썼죠? 6년. 6년 썼으니까 6년. 그럼 얼마죠? 5만 4천 원. 그죠? 5만 4천 원. 요게 5만 4천 원. 1년에 감가상각비가 9천 원씩이니까 6년이 경과했으니까 5만 4천 원만큼 가치가 감소됐죠. 지금 그러면 장부상에 남아있는 잔액이 얼마죠? 자, 잘 보세요. 1년에 9천 원씩 가치 감소됐는데 6년 지났다 그랬잖아. 그죠? 6년이 지났으니까 5만 4천 원 맞죠? 그죠? 그럼 5만 4천 원만큼 가치 감소됐으니까 지금 장부상에 잔액이 얼마 남아있을까요? 그렇죠. 요 10만 원에서 요거 빼버리니까 얼마죠? 4만 6천 원 남았잖아. 4만 6천 원. 장부상의 잔액 요게 4만 6천 원 받은 본전이다 이 말이죠. 그죠? 본전. 그런데 이거 얼마에 팔았죠? 5만 원에 팔았다. 얼마 이익 받습니까? 4천 원. 그죠? 그 처분이익 4천 원이다. 네, 이렇게. 알겠죠?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거는 물론 이제 우리가 매년 똑같은 금액 감가상각한다. 이거 우리는 정액법이라 이랍니다. 정액법. 알았죠? 정액법. 예. 1년에 여기 감가상각비다. 6년간 1년 2년 이렇게 합 요 금액 누계 이걸 우리는 감가 누계라 이랍니다. 감가 누계. 요게 장부 잔액이죠. 그죠? 요거 요 취득원가에서 감가 누계 뺀 게 요거잖아. 요걸 요래 팔았다. 그럼 이걸 우리는 우리가 이제 요런 이제 감가상각 문제가 나오면은 이렇게 취득원가 10만 원 주고 샀다가 이 기계에 대한 감가 누계가 5만 4천 원 됐다. 그죠? 이걸 빼고 나면 남는 게 장부 잔액이죠. 장부는 4만 6천 원이다. 이걸 팔았다. 처분 5만 원에 팔았다. 그러면 처분이 얼마? 4천 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감가상각비에서 문제를 풀 때는 이런 식으로 모양 만들어서 풀면은 실수가 없잖아. 그죠? 이렇게 풀어도 관계 없습니다. 알겠죠? 뭐 이래도 되는데, 우리 하다 보면 잘못하면 놓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앞으로 취득, 감누, 장부, 처분, 이거 뭐 한두 번 해보면 되니까, 예. 취득에다가 감가누계 빼고, 장부 잔액에서 요거 처분에 요거 비교하면 된다. 그죠? 요게 적으면 물론 손실이 되겠죠. 그죠? 그 우리 방금 했던 게 바로 이거잖아. 그죠? 강가 누계를 구하는데 이 구의 누계를 구하는데 방금 무슨 법이죠? 정액법 그랬습니다. 정액법.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방법. 이 강가 상각을 구하는 방법이 정액법 요 하나만 인정해 버리면은 문제가 생긴다. 왜 문제냐 하면은 이런 자산들이 많이 있는데 기업마다 건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도 있을 거고 또 뭐는 토지 또는 자동차 전문 회사도 있겠죠. 그죠? 기계를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도 있을 거고 이런 회사마다 똑같은 방법을 정해 버리면은 그죠? 어떤 회사는 유리하고 어떤 불리합니다. 그래서 그 자산의 특징에 따라서 방법들을 좀 열거를 해 줬습니다. 몇 가지.
너가 선택 마음대로 해라. 하고 나 선택은 하되 한번 선택하면 그 방법을 계속 해랍니다. 그죠? 그래서 열거해 주는 방법이 뭐가 있죠? 정해법이 있고 또 뭐가 있더라? 정율법. 또 뭐가 있죠? 예, 이중체감법. 또 연수학계법. 뭐 생산량 비례법 이런 식으로 전부 다섯 개입니다. 그죠? 다섯 개. 정액법, 정률법, 이중체감법, 연수학계법, 생산량 비례법. 요런 방법들을 제시해 주면은 우리 기업에서는 어느 방법이 가장 그죠? 적당한지 보고 요 선택하면 되죠. 선택하고 그리고 나서 요 방법을 계속 해야 된다. 그죠? 이렇게. 그럼 요 방법 중에서 우리 시험에 뭐 절대 다수 많이 나와 이거 이거 정액법 알겠죠? 요거 이거는 뭐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죠? 이거는 뭐 말도 좀 많이 나왔고 요 정액법은 두 번 제 기억에 지금 두 번 나온 것 같네. 요것도 두 번 나온 것 같고 요건 좀 많이 나왔어요. 이거는 한 8, 9번 정도 한 8번 정도 이렇게 나왔고 생산량 비례법 그 한 번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한 번인가 두 번이나 나왔고 시험에 이런 것만 나오면은 이거 두 번 나와도 무시하면 안 되겠죠, 그죠? 이런 거는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알아놔야 되겠다, 그죠? 이 방법들 일단 우리 이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정액법. 정액법은 똑같이 뜨는 거다, 그죠? 정액법이라는 거 이거 취득원가에다가 잔존가치 빼고 나누면 됩니다. 알겠죠?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나누기 내용연수 알겠죠? 요거 빼고 나누면 되죠. 그럼 요 정액법 우리 문제 하나 잠깐 연습 한번 해보고 가겠습니다. 257쪽에 32번 257쪽에 32번 문제 257쪽에 32번 문제 한번 풀어봅니다. 32번 예. 한번 풀어보세요. 32번 시험에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32번 기계 100만 원을 매입했고 이 매입과 관련한 부대비용 20만 원에 투입되었다. 내용연수는 10년이고 잔존가치는 10%. 2003년 1월 1일에 이 기계를 80만 원에 팔았다. 정액법으로 상가하면 처분 손익 얼마고 무고 있죠. 그죠? 그럼 여기 대입하자. 자, 취득원가 강가 누계 요거 뺐다. 그죠? 요거 빼고 나면은 장부 이 금액을 팔았다. 처분. 그죠? 이렇게. 자, 문제에서 취득, 그 취득원가 주어졌다. 그죠? 100만 원 주고 샀죠? 거기에 관련해 비용이 20만 원 들어갔죠? 비용 어떻게 한다? 원가에 보라스. 알았죠? 그럼 취득원가 얼마? 120만 원. 120만 원 주고 샀다가 얼마에 팔았죠? 결과적으로 80만 원에 팔았다. 그죠? 이 말이잖아요. 120만 원에 샀다가 80만 원에 팔았다. 그럼 이 처분 손익 얼마고 이걸 알기 위해서는 이걸 알아야 되죠. 그죠? 이 강간누계 이걸 계산하면 되잖아. 그죠? 강간누계 무슨 법이죠? 정액법. 정액법은 자, 취득 120만 원에다가 10%, 12만 원 빼고 나누기 10 하면 되죠. 그죠? 취득원가 120만 원에다가 잔존가치 10% 뺍니다. 120만 원에다가 10%니까 12만 원 빼고 내용연수가 10년이니까 10 나누면 되겠죠. 얼마 나오죠? 아니지. 10만 8천. 1년에. 1년에 이거 나오죠. 그죠? 1년에 10만 8천에 몇 년 지났죠? 2년. 예. 그 1년에 10만 8천은 2년이니까 얼마죠? 21만 6천원. 강가 누계가 21만 6천원이다. 그죠? 그럼 장부잔액 알 수 있잖아. 얼마? 98만 4천원. 그렇죠? 빼마 되니까 이 금액을 이래 팔았습니다. 이 금액을 이래 팔았다. 손해 봤잖아. 손실 얼마? 18만 4천원. 정답. 답이다. 그죠? 정답. 알았죠? 18만 4천원. 정답 4번. 자, 하나 더. 이번에는 37번 문제. 37번.
자, 한번 읽어보고 한번 풀어보세요. 먼저 한 발 앞서서 푸세요. 치도원가 마찬가지다 그죠? 여기다가 강가 누개 빼고 남에는 장부 이 금액을 팔았다 처분 이렇게 그죠? 아시겠죠? 37번 예, 취득 40만 원에 취득했다. 그죠? 40만 원에 취득했다가 15만 원에 팔았다. 40만 원에 취득했다가 15만 원에 팔았다. 그럼 여기 강가 상가비만 얼마 되지? 그죠? 그죠? 예. 요금액 계산해 볼까요? 무슨 법이죠? 증액법. 그 증액법이다. 그죠? 그러면은 40만 원 빼기 4만 원 나누기 4. 그렇죠? 40만 원 마이너스 4만 원 나누기 4. 1년에 얼마? 9만 원. 그죠? 아, 1년 강가 상가비는 9만 원이다. 자, 기간이 몇 년 지난지 볼까요? 1월 1일에 우리가 취득했다가 2003년 6월 30일에 팔았습니다. 그죠? 1년, 2년, 2년하고 얼마? 6개월이죠. 그죠? 2년 6개월 지났습니다. 2년 6개월. 2년 6개월은 2점 얼마? 5. 6개월은 12분의 6개월이잖아. 1년, 그죠? 2.5를 해야 됩니다. 2년 6개월은 2.5. 1년에 9만원, 2년 6개월 2.5, 3년 6개월 3.5. 이런 식으로. 얼마 나오죠? 예, 22만 5천. 그럼 빼고 나니까 장부잔액 얼마? 17만 5천 원. 요걸 요래 팔아. 어, 이것도 손해봤네. 손실 얼마? 2만 5천 원. 답이다, 그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하나 더. 38번 문제. 해보세요. 38번. X1년 7월 1일에 80만 원 주고 찾다. 내용선은 10년이고 잔존가치는 10%다. 그죠? 증액법으로 상가한다. 65만 원에 팔았다. 처분 손익 얼마고 38번 문제. 똑같다.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이번에 38번 문제. 됐죠? 그죠? 이렇게. 네. 80만 원에 매입했다. 강가 누계 장부 이걸 팔았다 처분 그죠? 얼마에 65만 원에 팔았다. 80만 원에 샀다가 65만 원에 팔았다. 문제 아시겠죠? 그죠? 이해되죠? 그럼 그대로 대입했습니다. 이거 강가상가 하면 되겠죠? 그죠? 강가상가. 자, 보세요. 80만 원에 샀다가 잔존 가치는 10%, 내용연수는 10년이다. 그럼 80만 원에 10%면 8만 원 빼고 10 나누면 1년에 얼마? 7만 2천 원. 1년에 7만 2천 원입니다. 그죠? 1년에 몇 년 지났죠? 예? 3년 6개월이죠? 3.5. 오. 알았죠? 자, 이게 얼마가 나오죠? 25만 2천 원. 그럼 빼고 나니까 얼마? 54만 8천 원. 이걸 1에 팔았다. 이건 2 받네. 얼마? 10만 2천 원. 알겠죠? 예, 됐습니다. 이렇게. 자, 증액법은 고갈이 되죠. 이거는 뭐, 시험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감가상각 이건 알아. 이제 하는 방법 알겠죠? 그죠? 시험에 나오는 게. 그러면은 이제 이 문제가 여기서 그죠? 요 방법을 증액법으로 하고 정렬법으로 하세요. 이중 채환법으로 하세요. 여기 나오니까 요 방법들을 좀 이해해야 되겠다. 그죠? 요거. 다시 한 번 더 뭐 요거 한 번 더 정리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정액법부터 감가상각 방법. 그죠? 자, 우리 다시 한 잠깐 정리해 볼게 보세요. 225쪽으로 와 보세요. 돌아옵니다. 225페이지. 예, 225쪽에 보면 그 박스에 보면은 감가상각 방법들이 쭉 열거되어 있죠. 그죠? 예, 방법들. 그죠?
그 강가상 방법이 있습니다. 그죠? 그 방법들 지금부터 우리 정액법, 그죠? 몇 가지 방법 나와 있으니까 한번 잠깐 정리할게요. 자, 첫 번째 정액법. 이거는 뭐 공식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죠? 정액법은 우리 방금 했으니까, 그죠? 이거는 취득원가에다가, 그죠? 취득원가에다가 잔존가치 빼고 나누기 뭐죠? 내용 연수. 정액법이다. 그죠? 두 번째, 정률법. 정률법이 뭐냐? 이거는 미성각액에다가 정률을 곱한 거. 정률은 퍼센트. 미상각이라는 거는 취득원가입니다. 알겠죠? 취득원가. 처음 샀으니까 상각 한 번도 안 했잖아. 그죠? 여기 취득원가를 말한다. 1차 연도 취득원가. 알겠죠? 취득원가. 취득원가에서 다음에 이제 상각했다. 상각 뺀 게 미상각이다. 그죠? 세 번째, 이중체감법. 똑같습니다. 미상각액 곱하기 정률. 똑같다. 알았죠? 똑같다. 정률법과 이중체감은 똑같은데, 요게 다르다, 그죠? 요게. 퍼센트가. 알았죠? 요 퍼센트가 달라지는데, 정률법 요 퍼센트는, 요거는 주어집니다. 문제에서. 알겠죠? 뭐, 20%, 30% 주어집니다. 요거는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요거는 구한다. 우리가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느냐? 이중이라고 그랬잖아요. 2. 알겠죠? 2. 연수분의 2. 요게 정률이다. 알았죠? 요 정률을 구하는 방법은 2. 이중이잖아. 그죠? 2. 연수분의 2. 알겠죠? 그럼 만약에 문제가 내용에서 5년 나왔다. 그러면 뭐 5분의 2 이렇게. 5분의 2는 얼마? 0.4. 0.4는 몇 프로? 40%. 이렇게 구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10년 나왔다. 10분의 2. 10분의 2. 알겠죠? 그럼 몇 프로? 20%.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구하는 게 이중체감법이다. 간단하죠? 그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연수분의 2. 5년 나왔다. 40%. 10년 나왔다. 20%. 왜? 5분의 2. 10분의 2니까. 이거는 주어지는 거고. 문제 주어집니다, 이거는. 이건 우리 구할 수 없다, 그죠? 이거는 정률, 이거는 우리가 구하는 게 아닙니다. 구할 수가 없죠, 그죠? 1-n 루트 취득원가 분의 잔존가치. 이래고 합니다, 이렇게. 이게 굉장히 복잡잖아, 그죠? 이게 만 이걸 가지고 구한다. 우리 조금 전에 했을 때는 만약 이래 되죠. 1- 내용요소 10명이었잖아, 그죠? 10 루트, 이렇게. 취득원가 10만원 분의 잔존가치 만원. 이렇게 구하죠. 못 구하죠, 그죠? 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어집니다. 우리 옛날에 뭐 이런 걸 구했잖아, 그죠? 루트 4 이런 걸 알죠? 루트 4 하는 건 결국 여기 2가 있잖아, 그죠? 2. 2를 생략한 거죠? 2분의 제곱이잖아, 그죠? 그 요거하고 요게 이제 서로 바뀌지니까 답이 얼마? 2다. 이랬잖아. 이건 옛날에 했죠, 그죠? 루트 9. 그럼 요거는 3의 제곱이잖아. 여기 빠져나온 얼마? 3이었죠. 그죠? 이런 식으로. 기억납니까? 옛날 중학교, 그죠? 루트 2는 얼마였죠? 예? 이거 옛날에 이거, 이런 거 딱 기억 안 납니까? 루트 2가 얼마였죠? 1.414. 외울 때 이래. 인내, 둘일세, 한치, 삼두, 제오제, 둘둘, 세엿제, 육칠까지 세였다. 이사, 내구, 또 내구, 두팔, 내두팔.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외웠는데, 아무튼. 그때 수학 선생님이 하도 그 재미있게 가르쳤어요. 그죠? 지금도 기억납니다. 이게, 루트, 이걸 못 구한다, 그죠? 못 구하니까, 그냥, 이건 주어진다. 이건 우리가, 이게 옛날에, 이게 감정평가사 시험에
요 시기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냥 뭐 참고를 하세요. 옛날에 우리 시험 말이고. 그 다음 네 번째는 연수학개법. 연수학개법이다, 그죠? 요거는 취득원가에다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하고 나서, 보세요. 무슨 법이죠? 연수학개법이잖아. 보세요. 연수학개법이다, 그죠? 연수. 여기 연수합계. 이렇게. 네, 알겠죠? 연수합계. 여기 쉽잖아, 그죠? 연수합계. 합계분의 연수다, 그죠? 요래 구하는 게 연수학개법이다. 그러면은 요 말이 뭔 말인지 아시면 되잖아, 그죠? 예를 들어서 보세요. 만약에 3년이 나왔다. 1부터 2, 3을 이래 더합니다. 이렇게. 합계. 얼마죠? 6이죠. 6. 여기 합계. 6분의. 6분의 잔존 연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거꾸로 올라간다. 그죠? 6분의 1차는 6분의 3, 2차는 6분의 2, 3차는 6분의 1. 이런 식으로 거꾸로 이렇게. 1차, 2차, 3차. 내용에서 만약 5년이다. 5년이면은 이렇게 5를 더하죠, 그죠? 15. 더하면 여기서 반도 이렇게 거꾸로. 1차는 얼마? 15분의 5, 2차는 15분의 4, 3차는 15분의 3, 4차는 15분의 2, 5차는 15분의 1.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연수학개법이다. 여기 합계. 알았죠, 그죠? 합계. 연수학개법. 그리고 이제 생산량 비례법이 있는데, 요거는 생산량 비례법이다. 요거는 취득원가에다가 잔존가 빼고 나서, 그죠? 이거는 뭐냐 하면은 생산량 비례법이란 말은 이만큼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이만큼 양 중에서 생산했는 것만큼 요거 감가상각하는 방법입니다. 그 전체 총분에 실적했는 거, 그죠? 그래서 총 예상되는 매장량 분에 실적했는 거, 총분의 실적. 이만큼 중에서 요만큼 캐는 것만큼 상가하는 방법이다. 그 생산량 비례법. 요게 식입니다. 그리고 요세 가지 방법은 점점 감가상각비가 저가지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요걸 묶어서 이런 표현합니다. 체감잔액법이다. 알았죠? 체감. 요 체자는 누적이라는 뜻입니다. 합계 금액이 점점 감소한다는 뜻입니다. 체감잔액법이 세 가지다. 그러면은 감가상각방법 크게 세 가지다, 그죠? 증액법, 체감잔액법, 생산량 비례법이 있는데, 체감잔액법 속에 있는 것이 세 가지 있다, 그죠? 요걸 외울 때는 이정연. 이정연. 알겠죠? 증액법, 체감잔액법, 생산량 비례법이 있다. 체감잔액법 안에 세 가지 이정연. 요런 감가상각. 이 외에는 우리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 방법들이 많습니다만은, 과거에는 그게 보면은 뭐 종합상각 이런 게 시험에 나왔습니다만은 지금은 예, 인정 안 하니까 뭐안 나올 겁니다. 안 나옵니다. 요것만 하면 되죠. 강화상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시험에 뭐 절대 많이 나오는 이거 증액법. 그다음 요거 그다음 두 번째 얘기다. 그죠? 연수학개법. 그리고 정률법, 이중체감법 요런 게 각각 뭐두 번씩 나왔다. 아시겠죠? 그죠? 이 방법도. 요 방법들 잠깐 우리 연습 좀 하고 넘어갈게요. 보세요. 책을 한번 보세요. 바로 문제 가지고 한번 우리 연습 몇 문제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책에 보세요. 247쪽을 봅니다. 247쪽에 8번. 자, 구해보세요. 8번. 247쪽에 8번. X1년 초에 32만 원에 구입한 비품에 대한 연수학에 따라 강화상 해왔는데, 2년 말에 강가 누계가 얼마고, 강가상가 누계다고 합산 금액 얼마고 묻습니다. 내용서는 5년이고 잔존가치 2만 원이다. 그러면은 요거는 지금 X1년도와 X2년도 합계하면 얼마고 이 말이잖아, 그죠? 1년도, 2년도 합산하면 얼마고. 뭔지 알았죠? 자, 방법은 연수학개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취득원가, 자 그대로 대입합니다. 보면서 아직 암기가 안 됐으면 보면서 하세요. 취득원가는 32만 원, 잔존가치는 얼마죠?
2만 원. 여기 마찬가지 32만 원 마이너스 2만 원, 그죠? 하고 나서 곱하기 연수학기 보면 이거잖아. 연수학기, 그죠? 요거 요거 알았다. 자, 여기서 그 몇 년이죠? 응? 5년이죠. 5년 나왔잖아, 그죠? 5년이면은 1, 2, 3, 4, 여기 해놨으니까, 이거 봅시다. 자, 이거 보세요. 5년 여기 있잖아, 이거. 이거죠, 그죠? 1차는 얼마? 학교 15죠? 15분의 5. 2차는 15분의 4. 알았죠, 그죠? 이거 15분의 5. 이거는 2차니까 15분의 4. 끝났다. 이래 한다, 그죠? 첫 해는 15분의 5, 둘째는 15분의 4. 그 2년간 합산 금액이 얼마고 묻잖아. 그죠? 2년 동안 합계 금액 얼마고 물었으니까. 계산하면 되겠네. 계산하면 얼마죠? 10만 원 나옵니까? 예, 10만 원. 이거 얼마 나오죠? 8만 원 나오겠네. 누구 얼마고 물어서 답이 얼마? 18만 원. 그죠? 이렇게. 이래죠, 그죠? 답은 18만원이다. 이래 구하는 거구나. 알았죠, 그죠? 이래 하면 됩니다. 예. 자, 이번에 또 뒤로 한번 넘겨보세요. 넘어가서 17번 보세요. 17번. 17번 한번 읽어보세요. 17번 문제. 17번. 쭉 빨리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무슨 법일까요? 생산량 비례법. 알겠죠? 뭐 석탄, 탄광, 매장 이런 말도 나오면 이건 생산량 비례법입니다. 알았죠? 그러면 취득원가 얼마죠? 300만 원이지만은 세 번째 보면은 생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60만 원 시설비가 지출됐죠. 플러스 해줘야 되잖아. 취득원가 얼마? 360만 원. 취득원가 360만 원. 마이너스. 잔존가치는 얼마죠? 폐광우 광산부지가 10만 원이죠. 그게 잔존가치. 그 땅은 남아있겠지, 뭐, 그죠? 그게 잔존가치다. 자, 곱하기 생산량 비례법은 곱하기 뭐 한다 그랬죠?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에다가 생산량 비례법은 총분의 실제, 실총 또는 총분의 실제, 알았죠? 총분의 실지, 총분의 실제. 총 매장량 얼마죠? 총 매장량 얼마? 그 얼마 생산량 얼마죠? 총 100만 톤이죠. 100만 톤이 매장돼 있는데 실제 캤는 거는 몇 톤? 몇 톤 캤습니까? 20만 톤. 요거 계산하면 얼마고 요거 얼마고 이 말입니다. 100만 분의 20만. 아셨죠, 그죠? 얼마 나오죠? 70만 원. 답이다. 이게 생산량 비례법. 알았죠? 취득원가에다 잔존가치 빼고 총 매장량 100만 분의 실제 캤는 것이 20만, 100만 분의 20만이다. 70만이다. 그죠? 이렇게. 아셨죠? 그죠? 예, 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다. 아, 이게 생산량 비례법이다. 23번. 23번 문제 해보세요. 빨리 풀어봅니다. 그거 동아리 해놨다가 푸는 문제는 다시 또 집에 가서 다시 또 한 번 더 복습하세요. 23번 원가 100만의 기계를 정률법으로 상가한다. 이때 3차 연도의 감가상각비 얼마고 3차 연도 물었습니다. 정률은 20%다. 감가상각비죠. 정률법 20%다. 23번. 그러면 지금 1차, 2차 연도, 3차 연도. 해서 요거 얼마고 묻잖아. 정률법은 식이 뭐라 그랬죠? 미상각액에다가 정률이다. 그죠? 정률법 식이 이거잖아. 미상각액이 뭐라 그랬죠? 취득원가. 취득원가. 알았죠? 얼마죠? 취득원가 얼마? 100만 원. 100만 원에 정률이 몇 프로? 20%. 그러면 얼마죠? 20만 원. 그죠? 100만 원에다가 20%, 20만 원 나왔잖아. 자, 근데 2차 연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2차 연도도 100만 원입니까? 아니지. 100만 원에서 20만 원 감가상각 했잖아. 얼마 남았죠?
80만 원 남았지, 이렇게. 여기서 빼야 됩니다. 알겠죠? 예. 그게 미상각이잖아. 1차 연도는 취득원가에서 100만 원에서 20만 원 상각 빼고 나니까 남아있는 거 얼마? 80만 원 남아있죠? 여기에 20% 얼마? 16만 원. 3차는 또 얼마? 80만 원에다가 또 얼마 빼야 되죠? 16만 원 또 빼야 되죠? 그죠? 또 빼고 얼마? 64만 원에다가 몇 프로? 20% 얼마? 12만 8천 원. 요거 답이다. 알겠죠? 12만 8천 원. 됐죠? 25번. 25번 문제 해봅니다. 25번. 취득원가 10만 원, 잔존가치가 만 원, 내용에서 5년의 유형예산을 연수학계부로 3년간 상가한다면 3차 연도의 감가상각비가 얼마고, 묻는 말이 감가 누계를 묻는 것이 아니고 감가상각비를 묻고 있다. 그죠? 3차 연도. 알겠죠? 이때도 마찬가지 이 정률법 23번 문제에서 만약에 요거 감가상각비를 묻는 게 아니고 누계 얼마고 물었으면 합계해야 되죠. 누계. 그죠? 이걸 합산해야 되잖아. 묻는 말, 그죠? 누계 물으면은 좀 더 해야 되지. 알겠죠? 누계. 하여튼 묻는 말을 보고, 25번, 무슨 법이죠? 연수학계법. 자, 자, 취득원가. 내일 대비할게요. 취득원가 얼마? 10만원. 잔존가치 얼마? 만원. 그죠? 만원. 곱하기. 요거는 지금 몇 년입니까? 내용연수가? 5년이죠. 이거잖아. 이거, 이거. 5년이잖아, 그죠? 5년. 그럼 우리가 보세요. 1차, 2차, 3차, 4차, 5차인데, 지금 몇 년도? 3년도죠, 그죠? 요 1, 2, 3, 요거잖아, 요거. 15분의 3. 요거 얼마고? 이 말이지. 그죠? 얼마고? 3차 연도 감가상각비 얼마고? 물으니까. 계산하면 되겠죠? 얼마? 만, 8천. 정답. 만약에, 3년간 누계 얼마고 물었으면 누계. 누계를 물었으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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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더해야 됐잖아. 요거 더한다는 건 결국 이래 합니다. 누계 할 때는 15분의 5, 4, 3. 5, 4, 3 이렇게 하면 되지. 누계. 알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따로따로 하나 이래 하는 경우는 같잖아. 그죠? 15분의 5, 15분의 4, 15분의 3을 이거 합산하니까 그러면 15분의 5, 4, 3 하면 누계 나온다. 누계. 누계. 합계. 예, 뒤로 갑니다. 28번, 하나 더. 28번. 28번. A 회사는 기계를 5만 원 주고 샀다. 잔존가치는 2천 원이다. 10년간 이중체감법을, 이건 이중체감법 나왔네. 이중체감법. 그럼 2년도에 기록할 감가상각비 얼마고, 요 방법은 이중체감법이다. 그죠? 이중체감법은 마찬가지. 미상각에다가 지금 요거 똑같은 건데, 정률법과 똑같다. 같은데, 정률인만 다르다. 그죠? 알았죠? 같다 그랬잖아. 그죠? 같은데, 요거는 주어지는 거, 요거는 우리가 계산해야 됩니다. 이중체감법 어떻게? 연수분의 2. 그 몇 년이죠? 10년이면 몇 프로? 20%. 20%. 아시겠죠? 10년이니까 10분의 2니까 20%잖아. 그죠? 그러면 이제 계산하면 되지. 뭐 1차 연도 계산할게요. 취득원가 얼마? 취득원가 5만 원이죠. 5만 원에 20% 0.2 만 원. 그죠? 2차 연도 어떻게 해요? 5만 원에서 빼야 되잖아. 만 원 빼고 얼마? 4만 원이죠. 여기에 또 0.2 얼마죠? 8천 원이죠. 알았죠? 5만 원에다가 만 원이 나왔잖아. 그죠? 요거 빼고 나면 4만 원이죠. 여기에 또 20% 하면 8천 원 나왔다. 그죠? 만약에 3차 연도를 계산한다. 3차 연도는 또 4만 원에서 요거 빼고 하면 얼마? 3만 2천 원이죠. 3만 2천 원에 20% 6,400원.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 요거 지금 얼마고 묻잖아. 그죠? 답 얼마? 아니지. 2차 연도죠. 요거 얼마고 물었네. 답 얼마? 8천. 8천. 누계를 물었다 얼마? 18,000. 알겠죠? 그죠? 누계는 합산. 이상 요래서 이제 묻는 말이 뭔지 알겠죠? 그에 따라서 문제 달라진다 하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죠? 그죠? 자,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 청약법도 알았고 정률법 알았다. 그죠? 자, 그 하나만 더 이해하고 갈게요.
여기에서 요 방법이 있죠, 그죠? 요 방법들이 있는데, 요 방법들에서 요거 하나. 첫해, 1차 연도. 첫해, 첫해. 1차. 알겠죠? 크기. 감가, 상가비는 어느 게 제일 크냐? 크기. 알았죠? 감가, 상가비의 크기. 암기해버리세요. 이정연. 알았죠? 이, 정, 연, 정액법 순서다. 이, 정, 연, 정액법입니다. 강화상 크기가. 알았죠? 저, 이가 뭐죠? 이건 무슨 말이죠? 이중체감법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정률법, 연수학계법, 정액법. 암기. 요건 암기해버리세요. 1차 연도입니다. 항상 반응. 1차 초기. 초기죠, 그죠? 초기. 이래 나옵니다. 문제가. 1차 연도의 감가상각비의 크기는 이정연 정액법 순서다. 자, 그런데 요것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요 말을 살짝 바꾸고 있습니다. 그죠? 장부의 크기 물어봅니다. 장부의 크기. 자, 그러면은 감가상각비가 커지면은 이게 커져버리면은 장부는 어떻게 될까요? 요게 커지면은 이쪽은 작아지겠지. 그럼 반대가 되어버린다. 반대. 그죠? 감가상각비가 크면은 장부는 반대가 된다. 방향이 반대가 되어버립니다. 아셨죠? 반대. 아, 요래 반대가 되는구나. 그죠? 감가상각비가 크니까 장부는 작아지겠지, 뭐. 그죠? 하나 더 물어봅니다. 순익, 단기 순익의 크기. 이렇게. 요거 물어볼 때도 있다. 자, 요거는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이죠. 비용. 비용이 크면은 이익은 어떻게 될까요? 작아지겠지. 그럼 결국 같다. 알아죠, 그죠? 그래서 감가상각비의 크기는 방향이 요 방향이지만은 장부의 크기를 물어보거나 이의 크기를 물어보면 방향이 반대다. 알았죠? 요거 이론 문제. 요거는 계산 문제. 그럼 요런 이제 요렇게 해서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가 하나 나와 있죠, 그죠? 잠깐 보세요. 어디 내라면은 255쪽에 29번 문제 보세요. 29번 문제 시험에 이런 나왔습니다. 29번 내용연수가 5년이다. 잔존가치는 10%. 그죠? 유행자산의 경우 1차 연도의 단기 상 순이익의 크기를 순색에 나타내 순이익 크기 그랬잖아. 그 이익의 크기입니다. 그죠? 찾아보세요. 이익의 크기는 저거잖아. 이정연 정액법 제일 큰 게 뭐죠? 정액법. 정액법이 제일 크고 그 다음 2등이 오는 거죠. 그러면 답은 1번 아니면 2번이겠네요. 그죠? 두 번째 이중이 큽니까? 연수가 큽니까? 아니 이거 보고 찾으세요. 보고 어느 게 크죠? 연수가 크잖아. 그럼 몇 번 답? 2번이잖아. 그죠? 예. 이렇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아셨죠? 그럼 방향 크기 됐죠? 자,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